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날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아침 묵상 여러분과 함께 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오늘은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합시다. 예, 이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잡은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형통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형통은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형통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주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인의 삶까지도 부러워하게 되고요, 악인의 삶까지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삶이 나의 삶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은 부러워하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을 얻었는데 악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형통을 얻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의 형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결국 심판날에 모두 불에 태워 없어질 그런 헛된 허영, vain glo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통을 부러워하십시다. 형통을 추구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악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마음은 강포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그러니까 악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악한 삶의 방식으로 이루는 형통,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한 자의 삶에 우리의 삶이 물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부러워하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1절에 나와 있죠. 예, 아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자리, 악인들의 도모하는 그 모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식,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될 자리가 두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피했죠.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일입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자리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취하는 그런 이 악한 삶을 통한 형통, 그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자리는 꼭 피하십시오. 예, 유혹의 자리 그리고 악인의 자리.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한 자들 혹은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담쌓고 그렇게 우리가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 아니죠. 섬기는 것과 사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귀어서는 안 되죠. 사귄다라는 것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의 방식에 내가 물드는 것, 이게 사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꼭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호 정하십시오. 주님, 악인과 사귀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자, 이제 이해되셨죠? 또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십시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십시다. 의인이 의의 방식으로 취하는, 얻게 되는 그 형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의인의 형통, 어떻게 의인이 형통을 취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이거 형통 아닙니까? 그 집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또 보배로 채워진다. 그 방들이, 여러분, 이것만큼 형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영락교회라는 또한 큰 영적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지는 이 형통, 예, 이게 바로 의인이 누리는 형통입니다. 근데 어떻게 누립니까?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대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 채웁니다. 지식, 명철, 지혜 다 같은 어떤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이라는 집을, 큰 집을, 우주라는 집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주라는 집을, 또 이 세상이라는 집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지혜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의인화시키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이렇게 건축되고요. 방이 보배로 채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형통은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통의 길 너무 쉽습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혜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 대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집은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방들은 아름답게 꾸며지는 여러분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16절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지혜를 영혼 가운데 품고 있는 자입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 영혼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 보세요. 의인인데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15절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악한 자들아, 너는 까불지 마.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의인들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엿보려 하지 마. 넘보지 마. 왜? 그들은 아무리 넘어져도, 너희들이 넘어뜨려도 내가 일으킬 거야.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 의미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형통합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형통.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 묵상이 좀 부흥회처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보배 같은 예수님, 지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의 형통 부러워하겠습니다. 의인은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치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에 주님은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자로 서서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락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마지막 뭐라고 나와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혜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